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일대. 대학가 인근이지만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오래된 주택이 많아 서울 시내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재개발 사업이 한창인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를 찾았습니다. 흑석 재정비 촉진지구는 총 11개 촉진구역으로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 3천여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학교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흑석 9구역 공사 부지를 둘러보고 현황을 보고받은 한 총리는 원도심 정비를 위해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노후된 원도심의 광역적인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축소 정비했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에 착수 가능한 패스트트랙 도입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문턱을 낮추고 용적률 완화, 기반시설 지원 확대 등으로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살고 있는 원도심에도 양질의 주택을 좀 충분히 공급하면서 생활 여건을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주택 270만 가구 공급 계획을 이행해 나가겠다며 재정비 촉진 사업은 도시 환경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주고 주택 공급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동행한 관계자들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규제 개선 등 정부가 지원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